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랑 그리고 논술 가르치고 있는 체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국어 점수의 등급 컷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분명히 국어라는 과목이 쉽게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등급을 잘 받지 못한다라는 거. 이 국어라는 거의 특징이 바로 한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국어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국어가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제 수시, 정시 고민을 할 텐데 수시를 낼 거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전형이 아니라면 분명히 논술 전형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럼 논술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기본적인 원리만 있으면 아주 단기간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금방 1등급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국어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을 수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문학작품 같은 거는 많이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거라는 착각 속에 공부를 등한시하면서도 반대로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국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 계속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번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A형하고 B형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1등급의 컷은 2등급의 컷은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A, B형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1등급이었다면 우리가 한 60만에서 2만 4천 명 정도가 1등급이었으면 그때 약 2만 등 이하에 있는 친구들이 점수가 좀 낮아도 1등급 컷을 받음으로써 점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역별로 나눠지면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정말 언어의 고수들만 1등급을 받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1등급이나 2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시에서 그래서 관건도 아마 국어 영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한 등급을 못 맞추는 과목, 맞추기 어려운 과목이 바로 국어일 겁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잘 맞은 친구들은 분명히 수능 때도 잘 맞을 거란 아마 착각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만점 1등급 맞은 친구들이 수능 때 3, 4등급으로 떨어진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 재수하는 친구들 중에서 좀 중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언어 점수 때문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고3들은 아직 그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지금 내가 요번에 문제가 좀 쉽게 나왔는데 내가 1등급이 됐네 라고 생각하고 또 언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수능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과목만큼 다른 영역과 달리 이렇게 점수 변동이 심한 과목이 없거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점수가 3, 4등급 이하일지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 1등급 맞은 친구들을 충분히 역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강의들을 쭉 꼭 보시고 국어라는 과목에서 국어라는 공부의 원리가 따로 있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지금부터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국어 점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동안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내가 지금 눈이 아픈데 안과에 찾아가서 왜 아픈지를 제대로 처방을 받고 그거대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다른 운동을 하고 있고 다른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국어라는 건 한글이기 때문에 방법만 고쳐놓으면 충분히 단시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고 있고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어를 학력고사, 10년 전, 20년 전 학력고사처럼 공부를 하고 있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학력고사라는 걸 모르시죠? 학력고사는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국어 작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 작가를 많이 알고 있고 단순한 국어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해석하더라도 시 해석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걸로 맞추는 게 바로 학력고사고,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떤 작품이 나오든 간에 그것을 응용,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수능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학력고사처럼 내가 EBS 문제를 많이 풀고 또 내가 하나의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암기하고 있을 때 점수가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지문 많이 읽어보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어, 수능 국어라는 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공부 방식을 지금 완전히 변화시킬 때만이 점수가 오를 겁니다. 대부분 국어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점수가 안 나와서 문제지를 더 많이 풀고 있는데 왜 점수는 점점 더 떨어질까라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국어만이 갖고 있는 수능의 특징,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것을 문제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답으로 찾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기본적인 원리가 없이, 국어 공부의 원리가 없이 자신이 풀던 방식으로 푼다는 것은 여러분이 해석한 것을 아 맞다라는 착각 속에 풀고, 틀렸을지라도 왜 틀린지를 모르고 했을지만 뜻풀이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달라지면 여러분은 그전에 봤던 해설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풉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문학 작품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 달라지고 답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원리 틀에서 정답을 제대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뒤에도 논술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논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서강대 소문에 발표한 게 일반 선발 2등급 3개 넘긴 친구들이 15대 1이 경쟁률이었는데 우선 선발은 8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습니까? 3점입니다. 10점 만점에 3점. 합격생은 일반 선발은 7점, 우선 선발은 6점입니다. 그만큼 논술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논술을 배우는 친구들이 그만큼 엉터리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술이 귀해이자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정시로 갈 수 없는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두 국어 영역이나 논술 영역에 바로 공부의 핵심은 각각 영역마다 공부의 기본 원리 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신형 스타일이 국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논술을 풀 수 있고 글을 잘 써야 논술을 풀 수 있다는 거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통념을 깨면 의외로 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수도 오르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논술의 가능성이 없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어차피 수시는 70%고요. 정시에 비해서 논술 전형이 바로 정시보다도 5천 명이나 인원을 더 많이 뽑습니다. 수시에서 내신 전형, 특기자 전형 뺀 논술 전형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수능 제한 등급이라는 조건을 넘겨야 되겠죠. 그러나 희망적인 건 예를 든다면 내가 2등급 하나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넘긴다면, 또는 두 개의 등급을 넘긴다면 그 다음에 논술을 승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두 개 2등급으로 서울권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난 두 개 2등급을 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자 논술을 준비 안 했어, 두 개 2등급만 딱 맞았네, 그러면 정시로 어디 넣을까요? 없죠. 그런데 내가 두 개 2등급을 넘겼네, 근데 논술도 제대로 공부를 했네 라고 한다면 이제 갈 대학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가능성은. 그럼 제가 볼 때는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을 하는 게,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가는 게 수시라는 거거든요. 수시의 본질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로 왜 놓습니까? 수시로 갈 수 없는 더 높은 대학을 넣는 게 수시지. 그렇다면 제대로 공부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대학들의 모든 대학들의 논술 평균 점수, 합격 점수가 6점에서 7점대입니다. 합격생조차도 6점, 7점이라면 엄청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논술만 제대로 한다면. 그 논술로 본질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이것만 오늘 봐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여러분들이 언어 점수가 안 나오는가,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은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본 원리라는 거 딱 말씀드릴게요. 비문학을 딱 봤을 때, 요번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첫 단락을 딱 보는 순간 중심화제가 뭐고 본론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런 다음에 막판에 주제는 뭐가 나올 거라는 걸 벌써 예측이 돼야 되고, 그 논리적 예측대로 읽어갔느냐, 그게 아니라면 언어 기본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어쩌다 맞았을지라도 수능날 분명히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비문학의 논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모의고사에서조차도 그런 논리가 안 맞는 지문이 두세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네? 라고. 수능 때는 안 맞지 않습니다. 자, EB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문학의 논리가 거의 대부분이 안 맞습니다. 요즘 저는 그것을 뜯어고치면서 강의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논리에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끔.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국어 공부 1등급을 갈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가?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금방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작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나는 추론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석을 했고, 그걸 토대로 답을 찾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친구만 지금 문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EBS에서 봤던 작품이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래서 맞은 친구들은 역시 수능날 점수 안 나옵니다. EBS를 국어를 반영하는 방식은 바로 EBS 작품은 동일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제나 선택지는 180도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신 시간에 열심히 EBS 교재로 A라는 작품을 암기하듯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주어지면서, 문제가 주어지면서, 내가 배운 것과 정반대로 조건을 주어지면서 그렇게 해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이제 여러분이 암기했고 풀었던 문제 용어들이 생각이 나면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또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 그때 나올 때마다 이제 맞아서는 안 되죠. 문법이 요즘 1등급의 관건입니다. 문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문학과 비문학하고 달리 문학과 비문학은 철저하게 지문의 정답에 근거를 둡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정답이 없습니다. 언어가 빠른 속도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문학 비문학에서 지문에서 정답의 근거, 동요를 찾아내면 되지 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문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법의 어느 기본적인 조건을 알고 있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요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국외음화가 뭔지, 유성음이 뭔지, 파열음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또 어미가 뭔지,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사례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문법 문제가, 문과는 B형은 6문제, 이과는 A형은 5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들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문법이라고 하는 전 영역에서 골고루 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문법 영역은 음운론, 그리고 형태론, 그런 다음에 통사론, 화용론,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그리고 고전문법 6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6개 영역이라는 걸 지금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완벽하게 공부 안 했다면 역시 수능날 문법에서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등급에서 좋은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요번에 3점짜리 하나 틀리면 A형은 1등급 컷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원이 나눠졌기 때문에 두 개 틀리면 이제는 분명히 2등급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최상위권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안 돼 있다면 빨리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찾아서 그 기본을 고치는 거를 지금부터 이후에 수능까지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죠.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EBS를 난 두 번 돌렸네, 세 번 돌렸네 의미가 없습니다. EBS를 풀든 기출문제를 풀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지문만 봐도 내가 딱 보이고 난 그렇게 읽었네, 난 기출문제인데 문학 문제만 봐도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네, 그걸 토대로 풀어나가고 그걸 연습하는 것이지 기출문제나 EBS를 풀면서 이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여나 나온다고 할 때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혹여나 나왔으면 문제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요번에 EBS도 몇 지문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약간 문장에 오류가 있는 것만 고치고 논리 오류가 있는 것만 고치고. 그런데 저도 풀어줬거든요. 저조차도 다시 해설 강의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EBS라는 걸 푸는 거는 내가 그 읽기 능력을 연습하는 거지 그걸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어는 달라 지문이 짧아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문학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수는 4개 단락의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5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암기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작년 같은 경우도 수능에 나올 때 비문학에 3분의 1이나 2분의 1만 똑같이 나오고 나머지는 수정해서 바꿔 나왔습니다. 문학에서도 시가 편만 동일한 작품이 나오고 사문편은 자 새로운 내용을 더 추가해서 같은 작품이지만 추가해서 바꿔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의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맞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본 원리라는 걸 적용하고 연습하는 교재로 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EBS만 풀면 OK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EBS 푸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는 여름방학 때까지라도 국어라는 거에 기본 툴을 익히고 그 다음에 EBS로 적용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EBS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고 예측까지 하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아마 EBS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점수 향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느끼는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 5, 6등급 맞은 친구도 수능날 충분히 1등급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뭐다? 오히려 지금 국어 점수가 저는 안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6월 모의고사 때. 그래야지 고민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나와보면 점점점 등한시하게 돼요. 실제 1등을 쉽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든다면 영어는 한쪽으로 밀리면 밀리는 만큼 지원자가 많은 만큼 1등급이나 2등급 인원은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국어는 딱딱 나눠져 있어요. 반반. 그렇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건이 국어가 될 겁니다. 이런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에서 등급을 못 맞춰서 정말 수시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형 국어가 쉽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쉽다 어렵다는 이제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고자 하는 대학, 특히 수시를 기점으로 봤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제한 등급에서 B형이라고 하면 B형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A형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A, B형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B형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사실상 A형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면 A형, B형이 특징이 차이점은 비문학에서 차이가 있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 A형 같은 경우는 비문학은 6개의 지문이고 과학기술 지문이 길고 조금 어렵고 인문지문은 비문학이 5개의 지문이고 그런 다음에 인문사회 지문이 조금 어렵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언어가 자신 없는 친구들한테는 이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기술 지문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더 어렵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B형을 추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형도 우리는 크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위권 친구들한테만 쉬울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A형도 쉽지 않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국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핵심이 제가 가르치는 핵심이 쓰기 읽기 출제 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비문학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실화나 시나 소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논리대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읽다 보면 출제 원리가 봅니다. 보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뭘 출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EBS를 보고도 이 두 가지 앞에 원리가 돼 있으면 어떤 게 출제될지가 보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예측을 할 때도 이래서 이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는 이 사이클을 해야 된다. 공부에 90이 있다면은 쓰기, 읽기, 기본을 수능 전날까지도 익힌다라는 거. 문제집 한 권 안 풀어도 좋으니까 이걸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얘기예요. 원리를 반복하고 EBS를 적용하고 그다음 기출문제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EBS를 해보라는 거. 이 기출문제를 먼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적인 게 더 완벽성이 높은 게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EBS를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그때 앞에가 잘 되면 EBS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EBS에 대한 목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기본이라는 건 그럼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작품을 내가 문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선택지만 보고도 과연 문학에서는 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정도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의 시를 놓고 다음 이 시에 대해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 벌써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가 이별에 관한 시라면 1번, 2번에서 이별 그림이나 관한 단어가 보인다면 1번, 2번이 기준이 돼서 나머지 3, 4, 5번은 틀린 거네요. 1번 이제 답이 될 수가 없죠. 시라는 것도 글 쓰는 논리상 이별 얘기하면 아무리 어떤 단어가 나와도 이별에서 벗어난 단어는 안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이별과 그리움입니다. 그러면 3, 4, 5번 중에서 1, 2번에서 기준에 잡은 이별 그리움과 상관없는 거를 찾으면 그게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해석하고 상관없이. 이런 문학의 논리가 없으면 역시 아직 고득점으로 가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만 보고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문학은 벌써 일일이 작품 암기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과생들 같은 경우 문학을 어려워하는데 이만큼 문학은 이런 원리만 있으면 공부할 양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소설 작품 하나 몰라도 되고 현대시 하나 몰라도 되거든요. 그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독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보고 읽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런데 더 심하게는 여러분들 각 영역별로 읽는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쓰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대로 쓰는 원리를 익히면 그거대로 읽고 그거대로 읽다 보면 무엇이 문제로 나올지가 뻔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글 쓰는 방식이 과정입니다. 방법론, 과정. 그 과정이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 그림으로 나와서 요게 순서를 물어보는 것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는 게. 요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개 화제가 나왔다. 그럼 두 개의 중심 화제가 나왔을 경우는 보기를 만들어서 하나의 화제를 넣거나 두 개의 화제를 다 넣어서 각각 특성, 차이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의 짐을 보면 문제가 벌써 뭐가 나올지가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비문학 영역도 분명히 내가 인문 읽는 원리, 사회 읽는 원리, 과학기술 읽는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알아야 굉장히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우문론, 그 다음에 형태론, 문장론, 통사론, 화용론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이해해야 되는데 문법 공부할 때 할 게 너무 많아서 암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정도는 암기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용언이라는 뜻, 말의 뜻을 개념 정의를 해줍니다. 용언은 활용할 용자입니다. 아, 그럼 용언이라는 건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하는 거네. 그럼 활용한다는 말의 뜻은 어감과 어미로 나눠서 어미나 이런 것들 여러 개를 바꿔볼 수 있다는 뜻이네. 그럼 용언 이퀄 동사나 형용사. 그러면 그 앞에 나온 건 어간이고 무조건 동사나 형사 뒤에 붙은 건 어미네. 근데 어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어미가 있는데 뒤에 있는 어미 뒤에 봤더니 명사가 오네.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사 어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하나 다 암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공부는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수능이기 때문에 왜 국어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능 문제를 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쉽게 내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모든 공부의 기초고요.
여러분이 지금 국어 점수가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을 갔을 경우는 대학에서 계속 꼴찌할 겁니다. 장학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교수님들이 일일이 텍스트를 정해서 일일이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중에 뼈대만 가지고 강연을 할 뿐이고 여러분이 레포트를 쓰거나 글을 쓸 때는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점을 찾아내고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대충하고 암기시로 가니까 대학교 가서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국어를 잘할 경우는 분명히 이과생들도 수학이나 영어, 과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예를 들어볼까요? 국어라는 논리는 다섯 개 단락으로 이루어진 긴 논리입니다. 영어는 하나의 단락의 논리입니다. 하나의 단락이라는 게 합쳐져서 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국어라는 다섯 개의 이 논리를 이해하는데 다섯 개 단락의 하나의 단락의 논리를 이해를 못할 리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국어적인 논리를 안다면 분명히 사회, 과학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논술을 가르칠 때도 오로지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라 논리로만 가르치거든요. 논술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논술 듣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논술? 니네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라.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논술을 엉터리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쉽게 학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네가 내 논리만 익힌다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어 문과 논술은 국어랑 논술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문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라서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시킨다면 문학에는 시가든 산물이든 문제 유형 통틀어서 각각 다섯 개에서 여섯 개 문제 유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풀 때마다 나는 다르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때 푸는 방법이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물어보는 문장의 말의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윗글을 해석한 걸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이럴 때는 정말 윗글 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보기의 핵심을 찾으라는 내용이에요. 윗글하고 상관없이. 이 말 뜻이 논술이 그렇거든요. 가 제시문을 토대로 나 제시문을 비판하라. 이 말은 나 제시문을 비판할 내용은 가 제시문에 다 있으니까 가의 뼈대와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서 가를 주장하고 나를 비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공장 나왔다고 자기 지식을 쓰고 있는 거죠. 가의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별로 풀이 비법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그거 없이 풀면 역시 구호 공부를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역시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영역이고 문제 유형별 접근법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 포인트 하나만 말하라면 우리가 비문학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정답은 지문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한 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60만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이 지문 안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게 수능인데 원래대로라면 60만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60만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에서 오로지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지문에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근거들 때문에 요 단어들 때문에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쉽게 말한다면 비문학에서의 정답을 쉽게 찾는 방법은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쓰면서 동시에 출제한다면 뭘 출제하겠습니까? 주제를 출제하겠죠, 주제를. 적절한 문제든 적절하지 않은 문제든 주제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주제를 쓸 때는 중심화제가 들어간 그게 바로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중심화제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철학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본질이란 뭐다라는 게 들어간 것이 우리 분명히 주제가 되고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문제든 본질이라는 선택지가 들어가 있는 게 답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마다 정답 찾는 기점이 있고 비문학은 반드시 지문 안에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동료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점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은 이런 체계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EBS 방법은 다른 게 없고 EBS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시가편이면 6권이 있더라도 시가편만 다뤘다 뜯어서 시가편 중에서도 딱 원리가 있습니다. 일제치하면 일제치하의 작가들만 다 뜯어서 모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각각 떨어져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비형 같이 붙여서 두 작품이 나온다고 친다면 각각 교재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 일제의 작가, 일제치하 이 작품에서 일제의 작가를 결합시켜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가든 산문이든 원리대로 찢어서 영역별로 공부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익힐 수 있고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가 산문을 공부하시면 되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다 찢으십시오. 그래서 과학은 과학 지문끼리 놓고 읽다 보면 과학 지문들이 읽어나가는 패턴이 눈에 들어오고 문제 내는 방식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 예측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익히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를 익히는 틀을 익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문법 작문 합본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입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문법 이론을 더 공부하는 게 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EBS 어떻게 연계해서 공부할 것인지를 설명드렸고요. 넘기겠습니다. 핵심은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넘기겠습니다. EBS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쭉 나왔네요. 결론은 봤을 때는 기본 원리와 법칙을 가장 중시해서 반복하고요. EBS는 분류해서 공부하고 언어 공부를 대충 많이 안 해놓고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공부는 공부 양에 비례하진 않지만 공부 시간에는 비례합니다. 무슨 소리냐? EBS라든 뭐 기출문제든 비문학 지문 하나 났으면 이것이 서론본론 결론의 원리가 보일 때까지 그거를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반복해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읽고 틀렸네? 다음 문제 또 푼다고 해서 실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양이 아니고 시간은 필요합니다. 익히려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어떤 과목보다도 쉽게 1등급으로 갑니다. 지문의 정답이 있고 문제의 정답의 힌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국어를 잘하면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영어랑 그리고 논술에 분명히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문학과 문학 공부 논리를 익히면 바로 문과 논술은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국어 공부 따로 하고 논술 공부 따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국어 공부를 제대로 지금 논리적으로 한 친구들은 논술이 쉬울 수밖에 없고 그 논술이라는 그 체계가 오히려 수능 공부보다 더 할 게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논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논술은 문제가 세 가지 영역밖에 없어요. 모든 대학이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대학이 영어 지문이 들어가느냐 수리 지문이 들어가느냐 통계 지문이 들어가느냐 이 차이일 뿐 문제는 딱 세 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전 영역 문제 한 50가지 유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 공부하는 거랑 내가 세 가지 문제 유형만 제대로 원리대로 공부하는 거랑 그렇다면 뭐가 유리할까요? 이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수십 번 반복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틀을 익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안 배운다면 이 논리를 모른다면 논술을 해봤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 스스로 자기가 제대로 논술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어쨌든 이게 수능에 관한 수시에 관한 전형들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우선 선발은 논술 평균이 90, 높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예요. 논술 일반 선발은 평균이 75점, 수능 우선 선발은 70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능을 잘 본다고 해서 논술을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을 제일 잘하는 애들은 저기 논술 우선 선발, 수능 제한 등급 못 맞춘 애들. 논술 시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논술이 나는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내가 논술이 되겠어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내신 점수와 논술 점수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특히 우리 내신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을 잘 못해요. 내신이 좀 암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논술은 절대 암기가 아니거든요. 배경지식 암기가 아니거든요.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한다면 비문학 과학 지문, 예술 지문, 논어 지문을 같이 세 개를 통째로 놓고 또는 통계까지 놓고 이것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논어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 오히려 못 푸는 거예요. 논어라는 사고로만 계속 보면 다른 지문과 연계가 안 보입니다. 논어라는 지식을 아예 모른 채 지금 읽어갈 때 내가 논어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지문, 뭐 경제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논어를 경제와 연관시켜서 재해석해야지만 논술의 정답이 되거든요. 근데 죽으라고 논어를 암기하고 그냥 배경지식 공부를 하니까 정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내신 이런 점수와 상관없이 논술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넘길게요. 어쨌든 이것도 넘어갈게요. 문과에 문제 세 문제 밖에 없고 이과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과는 국어 영역과 동일한 그냥 단답형 서술형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화돼서
이제 수리 문제라든가 과학 문제. 근데 수리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작년에 이제 고대 수시로 붙은 친구가 있는데 과학 한 지문, 과학 한 문제, 수리 한 문제인데 이 친구 그냥 찔러 넣어본 겁니다. 수시를 찔러 넣었는데 제일 높은 대학 고대를 넣었습니다. 나머지 대학 다 떨어지고 다섯 군데 고대만 붙었는데 이 친구 알 수리 문제는 한 문제도 손 못 댔답니다. 과학만 손 댔답니다. 그랬더니 합격이랍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서 굉장히 이 다른 친구들도 손을 못 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든 과학이든 여러분들이 수학, 과학, 수능 공부를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도전해 보시면 만점자들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과도 6점, 7점이 붙기 때문에 6점, 7점이면 세 문제에서 두 문제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볼 만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수능 논술 정답의 특징 요것만 하고 제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논술 요거 문과만 한번 잘 보세요. 논술은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게 아니다. 지문의 핵심만 찾아라. 요즘 대학들이 다행히도 저의 이 논리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뭐 정답들을 다 제시합니다. 정답이 나와 있으면 정답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따와서 논리적으로 연결한 겁니다. 자신의 지식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글쓰기 능력이 아니고 글을 낍니다.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문에서 찾은 정답의 단어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했느냐입니다. 아까 문제 유형 세 가지라고 그랬죠. 문제 유형 세 가지에 대한 글쓰기만 익히면 됩니다. 다른 글쓰기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 쓰는 실력이 없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 고대 예를 들었죠. 한 친구 또 있습니다. 작년에 수능이 계속 1등급이 나오다가 수능 날 4등급이 나왔어요. 국어가. 그리고 외국어 2, 수리 2, 4, 2, 2. 이 친구 논술 공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고대 전형과를 갔습니다. 4, 2, 2로. 2등급 2개 전형으로. 2년 동안 했어요. 처음 글 쓸 때 한 달락 쓰는데 2, 3시간 걸려가면서. 결국 이 친구가 붙었죠. 논술 쭉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봐도 우리가 그 친구가 배경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논리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4, 2, 2 마저도 고대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읽기다. 글쓰기 아니다. 그 다음에 배경지식 필요 없다. 그냥 핵심어 파악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논술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제대로 공부를 하기만 한다면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도 지문의 정답이 있다. 내가 연결만 하자. 이것만 찾아내자. 어렵지 않죠.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대학 꼭 갈 수 있도록 국어라는 공부 잡으면 문과는 논술도 잡는다. 입과는 역시 국어 잡으면 영어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국어를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논리적인 공부를 하면 당장 다음 달에도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신다면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